이 친구는 대성하겠다, 잘하겠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뭐 20대 초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. 네. 뭐 호근택, 조호영, 강유빈, 배용준, 뭐 김승민, 김백준, 송민혁. 네. 많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거 장유빈 선수가 아닐까. 네.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일단 그런 가운데 박성준 선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또 버디 퍼스를 성공했네요.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는 그런 샷이 하나 나와야겠습니다. 박성준 선수는 끊어가고요. 세 번째 샷. 그 언덕을 잘 넘겼네요. 네. 박성준도 들어갑니다.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. 보기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. 10번, 11번에서는 버디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버디가 나왔고 또 페이드가 나오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실수인 거죠. 그렇죠. 15번 홀의 박성준 선수예요. 다시 15번 홀. 먼 거리지만 들어가면은 공동 3위로 올라섭니다. 박성준. 방향도인데요. 해도 가나요? 떨어집니다. 한타를 더 줄이는 박성준입니다. 지금 퍼터 헤드 정중앙에 맞는 아주 좋은 소리가 났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. 아무리 스트로크를 잘했어도 퍼터도 가까운 거리라도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퍼터는 안 들어갑니다. 아, 박성준 선수의 세레모니까지. 네. 자, 그리고 이 한맥컨트리클럽의 참 재미난 홀이죠. 17번 홀이에요. 네. 박성준 선수는 오늘 끌어갔군요. 오늘 피니치를 봤으면 사실 박성준도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. 세 번째 샷. 됐나요?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많이 늘려고 하거든요. 네, 박성준의 손끝은 오늘 경기 내내 뜨겁습니다. 네. 버디만 다섯 개. 보기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. 일단 벙커에서 샷이 정타가 나오지 않았고 이 세 번째 샷을 잘 붙여야겠죠. 18번 홀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린 앞에 장애물 하나 만드는 거는 1라운드 끝나고 이제 그 코스 관계자분이 그런 뜻을 사실 내비쳤었거든요. 네.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. 마지막 홀에 박성준인데요. 네, 좋네요. 좋은 경기로 마감했습니다. 오늘 버디 두 개, 후반에도 버디 세 개. 5타를 줄이면서 11언더파